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. 네,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편으로 분양권과 관련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. 사례 한번 바로 보시죠. 강대한 씨는 2021년 2월 A 분양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월 서울 동작구 소재 B 주택을 6억 원에 취득했습니다. 이후 강대한 씨는 2023년 7월 두 번째로 취득한 B 주택을 9억 원에 양도했는데요.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사례의 핵심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대한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사례에서 보면 강대한 씨는 A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신규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B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2021년 이후에 취득했는지 혹은 해당 분양권을 2021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.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취득 시기인 잔금 청산일 등과 달리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세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들을 모아 게시하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창에 주소를 확인하시면 더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